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 데이비드라고 하고요. 한국 이름으로 임혜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여 2021년 봄 학기에 졸업한 기계공학 출신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스토니북 가서 석사를 하였고요. 작년에 석사를 마무리하고 키니스 프로덕팅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전자 직구물을 개발하고 6개월 다녔다가 지금 북해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해변에서 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 북해변은 미국 정부를 위한 핵물리학 연구소고요. 여러 가지에 연구하는데 저는 입차 가속이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Electron Iron Collider라는 가속기를 만들고 있고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 프로젝트고 마무리될 때까지 10년 정도 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준비하면서 미국 학교에 많이 신청했는데 그 학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 와중에서 한 선생님한테 한국에 소니크라는 학교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Shared Prosperity라는 스콜라십을 받아서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저도 신청하고 장학금도 받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주립대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중 한 막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창 교수님이랑 연구하다가 연구 잘 돼서 대한 기계학과를 나와서 저희는 발표하였습니다. 그 발표함에 있어서 좀 한국어 잘해서야 듣고 그래서도 연구할 수도 있었고 발표하는 건 저한테 조금 기억에 크게 남습니다. 1학년 때부터 배웠고 손님들 갔을 때 한국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고 맨날 집에서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뭐 드라마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영상을 보든지 그렇게 해서 배웠고 한 4학년 때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친구들한테 들으면 저한테 영어로 얘기하지 말고 한국말로만 얘기해달라고 해서 점점 실력이 좋아졌고 지금 조금 잘입니다. 한국영주대학교는 저는 학교에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니코야랑 스토니북 둘 다 다니면서 느낀 점이 한국영주가서 대학교는 엄청 작더라고요. 스토니북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교수님들 한 명씩 한 명씩 집중해서 잘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좀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행동이라든지 여기서 학생에 대하는 법은 여기서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선입견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전공이기 때문에 너무 그 점에서 너무 좋았어요.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선입견에서 제일 많지만 잘 배우고 교수님이랑 관계를 잘 이루는 점에서는 스토니크라도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도 좋더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친절하고 한국 말도 하는 거는 제 형한테 너무 좋고 재미있는 것 같고 둘 다를 느낄 수 있는 점이 너무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 생각 여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Shared Prosperity라는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하신 분들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 가르쳐 주시고 케어 잘 해주셨던 교수님한테도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여기서 있었던 친구들 함께 어려움을 겪어 온 친구들이랑 학교 생활 재미있게 함께 있었던 친구들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